개구리의 소울을 배웠다. 소울. 오. 소울을 넣어주면 되는 건가? 설마? 야! 와, 이 복선은 뭐야? 버드의 열쇠. 드디어. 야. 와, 겁나 와 있어. 와. 오지입니다. 오죠. 오지입니다. 아, 또 얘 또 있네. 폭탄을 이용해야 되나? 폭탄이 많이 뜨는 거 보니까. 일단 여기는 보류. 왼쪽은 갈 수가 없네요. 보류. 열쇠가 떨어졌고, 열쇠가 필요 없는 부분부터 가볼게요. 열쇠가 필요 없는 부분부터. 아, 여기 뭔가 되게 복잡하다. 진짜 복잡하다, 여기. 역시 거의 마지막에 와서 그런지 좀 많이 복잡하네요. 이거 왠지 체크해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크리스탈 있는 거 체크해놔야 될 것 같은데? 이걸로 체크해놔야겠다. 이걸로 체크해놓으면 되겠지? 여기에 부엉이가 있는데 부엉이 표시를 뭘로 해놓을까요? 부엉이를 하트로 해놓을까? 부엉이 하트로. 하트. 오, 들어왔어, 들어왔어. 야, 뭔데 근데 이게 뭔데? 이걸 부숴서 뭐 하는 거야? 오! 꼈다! 게이득! 꼈다 꼈다! 게이득! 꼈어! 게이득이다! 꼈어 꼈어! 오! 이런 경우도 있네? 오케이! 지도를 얻었고요. 자, 이 공이 왠지 필요한 것 같으니까 파란색 크리스탈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 설마? 어? 아, 여기 있구나. 깜짝이야. 어, 여기도 있... 아, 안 돼. 응? 어? 아, 개오바인데.
나 어디? 나 어디로 온 거지? 파란색 이 하트 표시해놓고. 와, 4층까지 있네. 이거 완전 개복잡하네. 다 잡아야 되나? 나침반 설마 잡아야 되나? 오예. 아, 못 지나가네. 이런 식으로. 아, 못 지나간다. 어, 뭐야? 어, 내 방패 내놔. 방패를 먹어버리네. 어, 목숨 너무 많이 깎이는데. 아, 머리 좀, 머리 한번 굴려봐요. 안 닿네. 왜 여기, 여기 있냐, 얘. 아, 아까 전에 기둥 하나 더 딱 부술 수 있는 좋은 각이 나왔는데. 어우, 점프 잘못하면 골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점프 잘못하면 골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어. 잠깐만. 잠깐만. 아, 공도 이거 잘못해서 떨어뜨리면 큰일 나겠네, 이거. 떨어뜨리는 순간 진짜 개고생해야 되네. 이거 아직 치지 말까? 아직 굳이 안 쳐도 될 것 같아, 그쵸? 어떡하지? 이걸 칠 수밖에 없겠는데? 겁내 복잡한데? 왼쪽으로 간 적이 없잖아, 그쵸? 왼쪽으로 간 적 없으니까 이거 밀어놓고 미리 보낸 다음에. 어, 잠깐만, 어, 그 기둥이잖아. 안 가지는구나. 얘네요? 나침반 나쁘지 않지. 어, 나쁜 나침반 나쁘지 않죠.
여기로 못 넘어가나? 공을 왠지 여기다 버리면 같이 안 가질 것 같은 느낌인데. 보낼 수밖에 없나? 공이 아직 여기 있는데. 계단을 이렇게 해놔야 안 헷갈릴 것 같거든요. 2층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왠지 왼쪽으로 쭉 가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얘는 이걸로 해야 되나? 무시해 무시해. 관종은 안 놀아주는 게 답이야. 자, 여기 있는 계단이 자 요 클로보라 치고 이게 여기로 들어오겠네. 2층 클로보. 여기 넘어가면 뭐야 이건. 아 이거 쉽지. 아 진짜 설마 공의 위치가 바뀌었나? 아 안 바뀌었다 다행이다. 와 어? 잠깐만 게이드? 아 안되네. 아 떨어지면 큰일나는구나. 어쩔 수 없다. 얌새를 좀 쓰는 수밖에. 얌새 씁니다. 들어와라. 얌새를 택하는 수밖에. 완벽해. 와 나이스. 역시 머리를 잘 굴려야 된다니까 게임은. 근데 나머지 기둥 하나가 어디 있을까요? 2층에 기둥을 두 개 깎고 세 개 깎고 하나가 밑에 있을 것 같은데. 오 잠깐만 진짜. 아 공 떨궈가지고. 아 아니다 저장 공 떨궜더니 사라졌어. 여기도 갈 수 있나? 여기로 갔었죠 아까? 어떻게 갔었지? 와 여기 길 되게 복잡하네.
여기 목숨 되게 빨리 깎이겠다. 무시하고 들어와서 여기서 부술 수 있는 거 다 깠나? 아 잠깐만 뭔가 느낌이 왔어 느낌이 왔어 느낌이 왔어 이거 왠지 여기다가 던져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먹어야 되는 그거 있었죠? 1층으로 떨어지는 거야 여긴 또 어디야? 일단 꼴린 데로 막 가봐야겠다 아무 데나 가봐야겠다 일단 이렇게 넘어가서 왼쪽 길로 갈 수 있고 넘어가 여기서 보물상자를 먹기 위해서 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거든요 석상의 부리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지 석상의 부리가 2층에 있는데 오 이게 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여기 왔던 길인데 크리스탈 치고 와야 되는구나. 여기가 아닌데? 아, 여기는 크리스탈 한번 치면 파란색으로 갈 수 없구나. 왼쪽으로는 갈 수 있나? 두꺼운 돌이 아마 2층에 있을 거예요, 지금. 네, 2층. 2층 여기 오른쪽. 아, 오른쪽 아래에 있어요. 아, 오케이. 이해했다. 크리스탈이 파란색이 올라와 저렇게 파란색이 올라와 있을 때는 2층에 가서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1층 왼쪽으로 가려면 갈 수가 없네 지금 아예 왼쪽으로 갈 수가 없네. 무조건 파란색이 올라와 있으면 왼쪽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2층을 갔다가 이거는 뭘까? 4개의 기둥이 쓰러질 때 수수께끼가 풀리지어다 4개의 기둥을 부숴야 되는데 상관없나 어차피? 아 왼쪽으로 가.. 어차피 왼쪽에 크리스탈 때리는 거 있어 상관없으려나?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여기는.. 여긴 여기고
우리 크리스탈 치는 거 있었던 거 같은데 내 기억으로. 왼쪽으로 가면 크리스탈 치는 거 있었던 거 같은데. 네, 저 돌을 가지러 가는 건데. 헷갈리기 시작하네 이제. 야,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크리스탈을 쳐야 되는데 크리스탈이 어디 있었지? 이러고 1층으로 낙하하면 되는데. 이러고 잠깐만요. 아, 내가 있는 곳이 1층이구나. 이러고 1층 거기로 가면 보물 상자를 먹을 수 있겠죠 이제. 어우 복잡해. 어 열었다. 응? 거울의 방패를 손에 넣었다. 이제 빔도 튕겨낼 수 있다. 오, 방패 교체됐어요. 아 공적 있다. 여기서 치고 저 공을 가져가는 수밖에 없는데. 네. 보물 상자가 생겼습니다. 밀 수 없나? 오, 잘못하면 밑으로 떨어지겠는데. 야, 싸우다가? 와 이거 조심해야겠다. 으으으으으. 어? 의도치 않은 보물상자? 아, 개오반데. 어떻게 왔었더라? 열로 왔었던 것 같은데? 열로 와서? 넘어와서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크리스탈을 칠 수가 있는데. 크리스탈을 치고
잠깐만. 아 잠깐만, 여기 주황색 닫혀있는데? 오케이, 넘어가서 넘어가고 하트 먹고. 이거 연 다음에 아 제발! 씨 제발! 어 잠깐만, 근데 파란색이 올라와 있으면 갈 수가 없는데? 아 이제 어떻게 가는지도 가물가물할 것 같아. 큰현이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갔었지? 씨, 뇌덩지가 올 것 같아. 제발 떨어져. 넘어와서 따뜻 먹어주고 이걸 친 다음에, 아 이걸 치면 잠깐만, 이걸 쳐야 되는데 근데. 어 잠깐, 오. 어우. 어 한번 삐끗하면 죽는 거야. 어. 파란색 크리스탈을 쳐야 되는데 뭐지? 파란색 크리스탈을 어떻게 치고 오지? 자, 잠깐만. 크리스탈을 치고 크리스탈 쳤는데 아 진짜! 아니 아니야. 망한 거 아니야. 망한 거 아니야 아직. 일로 가면 돼. 어 동그라미로 가는 거야. 동그라미로. 어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로 가서 어 이렇게 와야 돼. 아 이거다 이거다. 와서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이거 치고 얘는 무시하고. 와서 여기 계단 안 타봤는데 뭐 3층이나 4층이겠죠? 무시하고. 아 얘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지? 오 제발. 아 진짜. 어. 어 제발 제발. 오씨. 아. 와. 또 떨어질 뻔했네. 와. 드디어 진행할 수 있겠다. 뭐야 이거? 잠깐만.
어떻게 넘어가지? 일단 쟤 냅둔다 치고 공 잠깐 냅두고 3층이랑 다른 데 한번 들려봅시다. 이거를 열쇠를 넣어도 어차피 못 들어가잖아. 지금 크리스탈이 빨간색으로 안 돼 있어서 어차피 못 가네. 크리스탈이 빨간색이어야 돼, 여기는 그렇고. 빨간색이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얘는 뭐야? 아, 겁나 얄밉네. 아, 너무 멀어서 안 되는구나. 어, 겁나 얄밉네. 뭐야, 미리 때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들어와! 아. 워크포인트? 보물상자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건 마치. 오른쪽 왼쪽으로 옮기면 열쇠가 나올 것 같은 보물상자가 나왔네요. 오, 보스방 열쇠?